PM 1시 5분에 재생될 것입니다. 연속 방송극 당쟁 비화 김희창작 이상만 연출 당쟁 비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님. 예, 언녀나 떠들지 마라. 남이 눈치 챌라. 마님 말씀대로 서방님 방에 내려갔더니. 그래, 서방님은 계시든? 아니요, 출입하시고 안 계셨어요. 그럼 마침 잘 됐겠구나. 네, 그런데 이상한 걸 보았어요. 무엇을? 웬 알 수 없는 뱀물이 문갑석에 많이 들어있겠었죠? 아주 값진 것들이었어요. 웬 거게? 모르겠어요. 하도 좋게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죠. 만일 도로 갖다 두리시면 갖다 두시므로요. 저 보세요. 오, 참, 이게 웬 거냐? 어젯밤 기생이 놀고 가더니 그 기생의 것이 아니올까옵쇼. 기생의 것? 기생의 것이라면 왜 갈지 가지고 가지 않고 두고 갔단 말이냐? 그러게 말씀해와요. 암만 해도 진귀한 게 기생의 것 같지도 않다. 기생이라도 만일 어느 대감의 소실로 들어앉은 거라면은 이런 폐물도 생길 법하지만은 그런 뜨내기 기생이 이런 희한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리 있겠으며 또 제 물건이라 한들 왜 서방님 방에 내놓고 갔겠니? 그럼 어찌 된 것일까요? 네 서방님 물건이면 틀림없다. 도로 갔다 문갑석에 넣고 올까시오? 가만히 있거라. 너 서방님 방에 들어가는 걸 누가 본 사람은 없니? 아무도 없었어요. 귀돌이도? 네, 귀돌인 영감님 편지를 가지고 나가고 없어요. 어디로 보내시는 편지래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럼 아무도 모르고 있지? 네. 그럼 도로 갖다 놓을 거 없다. 나중에 서방님한테 야단 만나면 어떡해요? 누가 집어갔느냐 하시면 말씀 안 여쭐 수도 없고. 넌 모른다고 하고 아무 말도 말고 있으렴. 뒷처리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만일 제가 서방님 안 계신데 서방님 방에 들어가서 문갑을 뒤졌다는 걸 서방님이 아시기만 하면 전 죽어나고 말아요. 넌 책임 없대도. 정모라고 하면은 내가 가져왔다고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럼 마님 꼭 그래 주시어요. 어냐. 하지만 아시방이라면 몰라도 서방님 방에 이런 게 왜 있을까옵쇼? 세댁 주려고 사다 둔 건지도 모르지. 그럴게야. 남인이 득세를 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인젠 제 기지 비우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로구나. 남인이 힘을 잃고 쪽을 못쓸 땐 방에도 들여다보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니 참 못난 것 같으니. 그럼 왜 진자가 아쉽게 드리질 않으셨을까요? 때를 보아 줄려던 게지. 어저께는 관둥놀이가 소란해진 데다가 기생 데리고 노느라고 잊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넌 알 게 아니다. 예, 언녀나! 언녀나! 왜 그러오? 너 잠깐 나오너라. 서방님께서 부르신다. 아이고, 마님. 서방님께서 들어오셨나 봐요. 이 일을 어쩌죠? 절 부르신다는 데입쇼. 나갈 거 없어. 언녀나! 어서 좀 나오래쇼. 어떡해요, 마님. 지금 저 언년이는 집안일로 못 나간다. 왜? 무슨 일이냐?
서방님께서 부르시는 데입시오. 서방님이 언년이는 왜 부르신단 말이냐? 자, 그건 자세 모르겠사와요. 하지만 서방님께서는 무슨 긴급한 일이 계시온가 봐요. 서방님이 그렇게 바쁘시다면 서방님의 수종들 계집을 따로 하나 둬야겠구나. 그런 게 아니오랍시오. 볼 일이 있거든 서방님 보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려무나. 네. 어머님이 부리시는 종을 누가 그렇게 함부로 이리저리 불러 쓴다고. 계집 하나 따로 구해줄 테니 염려 말라오 그래라. 네. 부르시는데 또 나가지 않는 것도 도리어 이상하지 않을까옵쇼. 좋도록 하마. 자, 서방님, 마님께 꾸중만 실컷 듣고 나왔사와요. 그래, 뭐래쇼? 마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함부로 오노라 가노라 합신다고요. 그래, 언년이한테는 물어보았니? 제갑쇼?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럼 이거 큰일이구나. 내 물건도 아니고 이주사의 걸 맡은 것인데. 자, 그런데 서방님, 잘 찾아보시기는 하셨사옵니까? 찾아보고 말고가 있느냐? 그래, 넌 도대체 어딜 갔더란 말이냐? 자, 영감 마님 심부름으로 편지를 전하고 왔사와요. 어디? 영의정 대감 댁입시오. 무슨 일로? 모르겠사와요, 무슨 사연이시온지. 그럼 넌 내 방에 들어온 일이 없단 말이지? 참말로 없었는데옵쇼. 그럼 왜 내 방에 둔 물건이 온데간데없이 없어졌단 말이냐? 참말로 소인은 죽어도 모르는데옵쇼. 내가 너를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서방님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댈 리가 있겠사옵니까? 그럼 누구, 별다른 사람이 이 방에 들어온지도 모르겠구나. 예, 제가 있는 동안엔 아무도 없었사와요. 개이쩍은 일이로군. 어제 기생 아씨께서 다녀가지를 않으셨사와요? 그럼 기생이 집어갔단 말이냐? 아니옳습니다. 제가 남을 의심하거나 하는 게 아니오라 그 외엔 외인이 서방님 방에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옵쇼. 아씨께서도 나오실 리 만무이굽쇼. 그럼 복귀한테 좀 물어보고 오너라. 예, 예, 그렇죠. 어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서방님, 부르셨사와요? 마님 시중이 바빠서 손을 못 대요. 곧 나와 뵙질 못했는데옵쇼. 너, 나 없는 새 내 방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느냐? 온 제갑쇼? 제가 왜 무슨 일로 나왔겠사와요? 그럼 누구, 나왔거나 찾아왔던 사람도 없었고? 아내만 있어서 모르겠는데옵쇼. 그래? 그럼 괜찮다. 들어가라. 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사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네. 휴, 봉사님 오세요? 어냐, 잘 있었니? 그래, 큰마님 계시냐? 그럼은입쇼. 내가 왔다고 말씀 여쭤라.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지 않아 오시길 기다리시고 계시는데옵쇼. 그래? 이게 서방님이 계신가 보구나. 네. 그럼 말을 할 게지. 인사나 드릴게. 저, 서방님, 복개는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하와요. 복개가? 예, 어젯밤 기생을 끌고 나오시는 걸 복개가 보았다는군입쇼. 그래서? 그래, 아침에 궁금해서 일부러 복개가 이 사랑방에 나와봤다고 그러하와요. 아씨가 시켜서 나와본 게로구나. 글쎄요, 그건 채 못 물어봤는데쇼. 그럼 복개가 방에까지 들어와 봤던 것이 아닐까? 다시 물어보고 오거나 복개를 불러내오랍쇼. 아니, 그럴 거 없다. 그럼 복개가 이상하질 않사와요? 나왔다는 사람은 복개밖에 없는데쇼. 글쎄, 남을 의심만 덮어놓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 서방님께 어서 부르셔서 저저히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옵쇼. 아니,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다 그만두어라. 그만하면 알만큼 알았다.
그러하와요? 너도 내 방에 나가 있거라. 네, 네. 봉사님, 어젯밤에 지별정 왔더라면 좋을 걸 그랬어. 왜? 하룻밤이라도 절 못 봐서 궁금하셨어요? 여보, 언년이가 요 밖에 있는데 들으리다. 그럼 왜요? 어젯밤에는 관등놀이가 장관이었다오. 제가 불빛을 볼 줄 아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더한 것도 잘 봅디다. 이 세상 만사가 모두가 환하니까요. 저 하나 쳐주시려? 아유, 칠 것도 없다니까요. 송대감 말씀이죠. 송대감께서는 이제 보십시오. 귀양 가시던 도중에서 몸이 풀려 도로 높으신 자리에 앉게 되실 테니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 참말 그랬으면 좋겠으다만 오늘 점은 그게 아니라오. 그럼 무슨 점이시지? 집안 사람 중에 뭘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 물건을 누가 집어갔는지 도적을 잡아주시구려. 용이치 않은 일인데 실물이라 실물점이면 서방신장을 불러내서 홍의동자를 시켜 찾아내야 할 테니 좀 난처하군 그래. 복채 말씀이요? 아니, 물론 복채야 많아야지요. 물건이 물건이라. 물건이 무슨 물건인 줄 알고 그러시오? 놀이개죠? 알기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내시오? 쉬운 일입니다. 잊어버린 분은 마님이 아니라 서방님이시라군. 아니, 봉사님,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세상에 나만은 못 속입니다. 그래, 서방님의 놀이개를 누가 집어갔단 말씀이요? 이거 산통을 흔들어야겠군. 산통을 안 흔들고도 잘 맞춰내질 않으셨어. 산통 안 흔드는 점은 더 비쌉니다. 아따이, 나 같은 복채 내는 사람 또 있습니까? 그러니 맞춰드리지. 말씀드릴까요? 그건 다른 사람이 집어간 게 아니라 이 방에서 동남방에 있는 젊은 여자입니다. 뭐요? 왜? 내 점이 틀렸어요? 아, 누구래셨어? 이 방에서 동남방이면 누구죠? 내 자부의 말씀이시오? 아셨어. 잘하셨어. 내 점이 틀림없죠? 그럼 자부애가 집어간 걸로 만들란 말씀이시오? 그것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발설하실 건 없지요. 다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저 제 말만 믿고 가만히 계십시오. 당분간은 매사를 모른 척 하시고. 하지만 언년이 계집애는 알고 있는 거려. 그 계집 쪽 마음 하나를 못 사세요? 그 애야. 하지만 사람 마음을 누가 안답니까? 그저 제게만 맡기십시오. 그럼 봉사님만 믿으시다. 아니, 염려 마셔. 그러고 그저 장희빈의 오라버니 댁을 갔다 왔죠. 장희재 군관의 집을? 네. 거긴 왜 갔더랬소? 남인과도 연락이 계시오? 일을 하려면 다 알아야 하고 그 적장도 알아놔야 하니까요. 그래, 가서 뭘 하시었어? 그 마님이
그저 이 판에 살도록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랬죠. 내가요? 응. 내가 그분 댁에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요? 그럼은요. 아니, 어쩌라고 남인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었소? 우선 살고 나서 봐야죠. 누가 나를 죽인답니까? 지금은 몇몇 대신 귀양 보낸 걸로 이만하지만 이제 두고 보십시오. 장차로는 큰 분란이 일어나고 말 테니. 아니, 누구한테 무슨 말씀이라도 들은 게 있소? 궁중의 민비와 장희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말 수가 있겠습니까? 명준전이 아무리 덕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고 장희빈을 시려할 것이고, 장희빈은 장희빈대로 민비가 눈에 가시같이 베일 것이니 어서 죽여 없애려고 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하지만 민비에게 자식이 없고 장희빈에겐 원자가 있는 게라 아무래도 장희빈이 후세할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겠는가요? 그러니 우선은 남인을 사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인은 내 원수예요. 남인도 원수고 소론도 원수라. 노론이 정권을 잡을 때만 기다려야겠는데 그때까진 좀 실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송시열 대감이 곧 풀려 올라올 거라고 그러지 않았소? 그 전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속히? 저편서도 만인편의 뿌리를 하루속히 뽑아버리려고 할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고 보십시오. 전 그래서 좋도록만 된다면, 만일 노론이 득세를 하게 되면 영감 마님이나 서방님은 소론이라 어떡하시겠어요? 물론 된 소리를 맞게 되겠죠. 자부님은 남인이라. 그는 물론. 그럼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는 날엔 마님 혼자만이 살아남게 되는군요. 노론 외에는 다 나의 원수가 아니오. 그럼 그땐 혼자 사시겠어? 아니, 봉사님은 나를 버리시오? 내 그 말을 들으려고 그랬어. 실상 그때는 어쩌려? 그땐 네. 아이 여보, 실상 들여갈까시오? 오냐 그래라. 가지고 들어온 물강유주라. 물강유주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노리개 말씀이에요. 노리개요? 넌 알일 아니다. 왜 제가 몰라요? 세상 것이 다 임자가 있단 말이란다. 그럼 봉사님 것이로군요. 계집애 듣는데 벌써부터 무슨 말씀을 하는 거요? 저게 뭘 아나? 그런데 산홍이란 기생을 혹 아시오? 백산홍이 말인가? 알고 말고. 그럼 곧 좀 만나서 내가 부른다고 내게 오도록 말 좀 일러주시오. 왜? 미동이라면 몰라도 기생이 무슨 아랑곳인고? 글쎄 그래 주어요. 그러리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 꼭이요. 장님이 잊어버리는 것도 있나? 장님이 잊어버리는 걸 본 일이 있어? 나오신 분 어머니의 정혜란, 동술의 이창환, 귀돌의 오승룡, 봉사의 주상현, 언년의 서계영, 그리고 음악의 최인봉, 효과의 최형래, 이상 여러분이었습니다. 김희창 작, 이상만 연출, 당쟁 비화 여섯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